Times. 네, 이번엔 갑자기 팬더입니다. 네. 아, 이 기타가 기깔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깔나는 기타. 네. 은총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우리 딱 보자마자 야, 이거 기타 괜찮은데? 이런 네. 생각을 네. 할 만큼 뭐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어떤 사운드나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미리 좀 쳐봤는데 여러분들 좋아하실 분들이 아주 많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선생님 벌써 너무 꽂히셨고요. 이 역시 통 메이플에서 오는 그 푸들푸들함이 그렇죠. 좋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전체를 금색으로 이렇게 발라버렸다. 네. 아주 좋죠. 이게 모던 기타랑 빈티지 기타랑 잘 섞었어요. 이거 락킹이에요. 이거 은근히 요게 그렇군요. 놓자마자 딱 걸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거 2포인트고요. 이거는 이건 빈티지 세들인데 그죠? 포인트는 2포인트고 픽업은 디마지오죠. 픽업은 디마지오고 이게 부스터가 되고. 아, 이거 은근히 딱 숨겨놨어요. 그렇습니다. 빈티지인 척하면서 필요한 기능들 다 갖다 넣어. 네네. 그리고 그 이 링컨 브루스터라는 우리 기타리스트도 되게 블루스 기반이긴 한데 엄청 테크니컬한 느낌까지 이제 되는 딱 이 기타와 되게 잘 어울리는 네네. 그런 음악적인 느낌을 갖고 존슨 있는 에릭 존슨 좋아하나 봐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 네. 나죠. 에릭 크래튼과 존슨의 중간 맞죠, 어디쯤 있는 네. 느낌이에요. 네. 그런 느낌의 연주 세계관을 갖고 있는 이 링컨 브루스터는 71년생 71년생 네, 미국의 현대 기독교 음악가 크리스찬 뮤지션입니다. 이자 예배 목사 실제로 목사님이에요. 아까 그 저거 설교하는 건가 보다. 기타 그러니까 자기가 그 워십 같은 거를 이제 본인이 직접 진행하고 이러면 또 얼마나 또 인기가 많겠어요 또 네. 신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네 기타리스트 가수 및 작곡가로 90년대 초반에는 또 세션 기타리스트로도 꽤 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90년대 초면은 71년생이니까 뭐 한 20대는 약간 세션 기타리스트로 보내고 나중에 이제 좀 더 크리스찬 쪽에 좀 더 심취하신 게 아닌가. 지금 캘리포니아 에 있는 베이사이드 교회의 전 담임 목사로 활동을 하셨던 경력이 있는 이 뮤지션 찾아보는데 경력이 종교적인 경력이 자꾸 나와가지고 굉장히 종교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장르는 예배, 음악, CCM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네, 직업은 음악가, 작곡가, 예배 인도자, 목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특이한 네, 그런 엄청 특이한 느낌의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브루스터는 그 양조자를 뜻하는 게 맞습니다. 양조하는 사람, 술 만드는 사람이죠. 링컨 브루스터.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엔젤 비발디 오늘 굉장히 특이한 단어들을 이름들. 엔젤 비발디 링컨 브루스터 뭐 하나 임팩트가 없는 단어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 CCM의 기운을 은총 씨가 또 이어받아서 은총 씨의 또 홀리한 연주로 은총 씨도 김은총 이 모태 신앙을 보여주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캘리포니아 전 담임 목사님과 함께 네. 기운을 이어받아서 목사님 한번, 은혜 받겠습니다. 네, 네, 은혜로운 오늘 리뷰 네.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384만 9천 원 가격은 좀 비싼데요. 네. 메이드 인 USA에서 예전에 우리가 스탠다드가 200만 원대일 때 약간 커스텀샵 가격 같은 네. 그 정도 느낌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뭐 이게 비싼 가격도 아니게 됐습니다만 이제 커스텀샵이 이제 700만 원 800만 원 맞아요. 원이거든요. 요즘 뭐 환율도 워낙 뭐 아, 또. 미쳐있기 때문에 네, 384만 9천 원입니다. 전장 98.5cm 무게는 3.55kg 네? 네, 두께는 45+1로 상당히 좀 두툼하고 12프렛 뒤뚤레도 80mm로 네. 전반적으로 큰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두껍고 뭐 이렇게 묵직한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두꺼운 데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네. 제가 이거 잡아봤잖아요. 네. 편해요. 근데. 편해. 편한 두꺼운 데. 그렇군요. 딱. 손맛을 좋아하시나 봐요. 목사님이. 네. 기타를 제대로 치실 줄 아시는 목사님. 그렇습니다. 자 바디는 애쉬의 글로스 라커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즈텍 골드 색상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아즈텍 골드. 네, 넥은 원피스 메이플 소프트 V쉐입 넥이고요.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락킹 헤드머신. 너트는 신세틱 본넛. 너트 너비는 42.8mm입니다. 지판은 네, 메이플 통이죠. 통이죠. 왕통. 지판 공유를 반지름이 근데 또 여기 또 숨어 있어요. 컴파운드 레디우스입니다. 이런 스펙들이 숨어 있어. 9.5인치에서 14인치로 갑니다. 241mm에서 네, 보여요, 보여요. 356mm로 네. 가는 상당히 강한 네. 컴파운드 레디우스예요. 보통 정도. 우리 12에서 16까지잖아요. 네. 그 샤벨이 그 근데 지금 보면 9.5에서 14 더 빈티지한 공률에서 넘어갑니다. 보여요. 네, 스케일 길이 648mm고요. 22 미디엄 점프 프렛에 픽업 세트가 디마지오인데요. 에어리어 6일 58, 58이 각각 브릿지 미들 4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 아시는 분이야. 네. 네 컨트롤 마스터 볼륨에 트래블 블리드 들어가 있고요. 네.
푸시풀 스위치가 있는데 이게 부스터 온오프가 됩니다. 네. 부스터가 볼륨이 확 튀어 올라서 네네. 약간 개인 부스터처럼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기타 솔로 할 때 이제 당기는 네, 거죠? 기타 솔로 할 때 네. 좋습니다. 톤 두 개, 5 픽업 셀렉터 들어가 있고요. 브릿지는 2 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벤트 스틸 세들, 팝핀 트레몰로 암이 장착이 되어 있는 오. 모델입니다. 아, 이 사운드 들어볼게요. 마음에 들어요. 기대가 됩니다. 팬더고요. 반갑네요. 아, 메탈 기타만 치다가. 이거 맛 아니고요. 근데 아 되게 좋네요. 맛 아닌데. 저도 모르게 그냥 프론트 땡겨버렸죠. 연주. 오. 야. 정말 팬들에서 몇 안 되게 마샬 꽂았을 때 귀 안 아픈. 네. 아, 좋다. 와. 애쉬 메이플 조합에 디마지오까지. 아, 좋아요. 아 진짜 와 이야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친 그러니까 커스텀 샵을 포함해서 제일 마음에 들어요. 네. 커스텀 샵 포함해도 네. 그렇습니다. 아 물론 에릭 크립턴 네네네 제외하고. 밸런스가 지금 워낙 좋아서 네. 진짜 기타 잘 만들었네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이거 좋습니다. 은혜로운 사운드예요 정말. 이게 사실 프리즘 부스터를 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네. 땡기면 돼요. 그냥 땡기면 오.
지금 은총 씨 신났네요. 지금 이거 몇 시간째 치고 있는 거야? 치다가 약간 필 받았어. 아 근데 기타 되게 좋네. 발라 아이가 그러니까 칠 때 손에 주는 사실 이렇게 두꺼운 내게 좀 치기 불편하고 좀 짜증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팬더가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그 빠따네. 여러 가지 불편함. 네, 그렇죠. 그 외에 여러 가지 불편함. 아, 그 외에 불편함. 그게 지금 다 해소됐어요. 이 넥과 바디가 붙은 이 부분도 깎여 있고 지금 튜너 안정성도 굉장히 그쵸. 좋고요. 그리고 이제 투포인트 트레블로다 보니까 아밍도 잘 되고 잘 되면서 먼저? 잘 돌아오고 네. 이제 튜닝도 티극 별로 티극 나사에 걸릴 일도 없죠. 그쵸. 선생님은 너무 좋아하실 듯. 아, 이거 너무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빈티지스러움을 팬들에서 더 찾고 추구하지만 사실 불편한 게 많죠.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해소되는 느낌이네요. 아 소리 진짜 예뻐. 야 이 어떻게 간만에 기타로 듣고 박수 쳤네. 좋습니다. 진짜로 갖고 싶은 기타. 커스텀 샵도 아니고 그냥 일반 라인의 시그니처인데도 네, 와 진짜 매력적이네요. 이거는 그 이 링컨 목사님이랑 팬더사에서 조율도 잘한 것 같고 맞아요. 똑똑하게 잘 만든 맞아요. 것 같아요. 뭔가 진짜 통했다. 아, 진짜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네. 듭니다. 아주 좋아요. 와, 자 정말 은혜로운 사운드 잘 들어봤고 네. 은총 씨의 시연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아 그, 좋아요 기타. 그 미국 가세요? 미국에 갔을 때 오지 마. 캘리포니아에서 이 링컨을 만나. 만나고 이 기타를 들고 가. 들고 가. 저 팬입니다 그래갖고 밴드에서 김은총 시그니처 나올 때까지 뭉겨. 좋습니다. 와. 아 정말 마음에 드는 기타네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 평 드릴게요. 이게 우리 김 씨가 금자도 김으로 쓰죠. 네. 네. 금은총 드리겠습니다. 금은총. 아, 알겠습니다. 예. 또 은까지 또 은이네. 예. 골드 실버 골. 아 좋아요. 금은총. 네. 아 이거는 한 주 평 줄게 지금 너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머릿속에 다 써놓으면 되니까. 야 요걸로 통일하겠습니다. 아 올림픽이 있다면 금메달 팬더. 네. 아 좋아요. 진짜 저것만 색깔만 금이 아닌. 네. 정말 팬더 좋구나. 지금 이때까지 나온 거 중에서 제일 밸런스 좋죠.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네. 마음에 듭니다. 이게 지금 그거야. 구약에서 이게 신약 넘어가는 거야. 팬더가 팬더에서 지금 예수가 온 거야. 그거 맞아 맞아. 와 진짜. 잠깐만. 오 이건 진짜 사고 싶다. 아 저거 쳐 쳐볼게. 형님 저 쳐보시죠. 그냥. 근데 저는 링컨의 네. 예, 명연설에 네. 착안을 해서 네. 오브 더 기타, 네. 바이 더 기타, 포드 기타, 기타. 네. 기타의 기타를 위한 기타에 네. 위한 네, 그런 기타였다. 많이 배웠나 봐요. 어리우겐. 어리우겐. 네. 네 오늘 또 링컨이었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만큼 임팩트가 강했다라는 말씀을 그렇습니다. 드리고 싶네요. 저는 기타를 놓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 네. 자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5, 가성비 16. 이게 지금 계속 치고 계세요. 좋아가지고. 이게 지금 팬더 US 커스텀 샵도 아니에요 지금. 근데 사운드 35, 가성비 16. 여기서 이제 가성비가 나오네. 이게 싸게 느껴지네. 가성비도 별로 안 깎았어. 네,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4점이고요. 은총 씨 사운드 36, 가성비 14, 편의성 19, 디자인 19, 총점 88점입니다. 네. 근투더본. 아 대단합니다. 저 사운드 34, 가성비 16, 편의성 18, 디자인 18, 총점 86점. 평균 점수는 86점으로 와. 역대 스쿼드 5위의 랭크가 되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대도 안 하고 있던 시그니처 기타 갑자기 아니요. 나와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 있어요. 이 팬들, 오랜 팬들은 아니 이게 솔직히 말해서 뭐 이것도 오리지널도 아니고 여기 뒤에도 깎여 있고 뭐 브릿지도 2포인트고 픽업도 심지어 디마지오에다가 뭐. 마스터에 지금 부스터까지 달려 있는데 이게 뭘 그런 근본을 저거 하냐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거를 알아야 되는 게 그 팬더의 그 커스텀샵이라든가 이 마스터 빌드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쨌든 옛날 기타 소리를 내려고 재현하는 건데 불편한 것까지 다 재현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쵸. 근데 실질적으로 그 시절에는 그래도 상관없었지만 현대에는 또 현대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거면 전기차가 왜 나왔냐라는 그러니까 거지. 마찰 타고 다니지. 마차 타고 다니고 그런 건데 네.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모델이 지금 팬더의 이제 새로운 또 기준이 나아갈, 되면은 나아갈 길이 될 것 같아요. 신났어 금은총 지금. 와 이거 진짜 이 기타 진짜 예술이네. 아 근데 진짜 좋아요. 너무 잘 만들었고 네. 이게 저희가 380 했을 때 야 뭔 커스텀샵도 아닌데 380이야 막 이랬거든 우리 시작하기 전에 아이고 뭐야 막 이랬는데 가성비가 너무 비싸 싸게 느껴질 정도야 그러니까. 기타를 쳐보니까 저 사실 가성비 더 주려고 했으나 제가 좀 다른 거에서 점수를 좀 많이 줘서 그래 시그니처인데 아직도 나는 뭐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식으로 그냥 준 거긴 한데 스탠다드하게 주셨죠 근데 솔직히 가성비 좋다고 느껴집니다 맞아요 들으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누구 시그니처라고 생각도 안 들어요 강력합니다 뭐, 뭐 들면 어때? 응. 맞아요 되지. 진짜 들면 어때? 소리가 좋은데 정말 좋았습니다 뭐 진짜 커스텀샵이 아닌 팬더 일반 라인에서 선생님 계속 쳐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걸로 지금 이미 결판 난 거 아닌가 싶네 아 이 진짜 좋네요 아 저 조만간 카드 들고 와야 되나 와 이건 진짜 마음에 드네요 정말 간만입니다 네. 진짜 사실 저희가 라리 바실리오 때도 그랬지만 링컨 브루스 저희 누군지 오늘 와서 알아본 거고 심지어 또 종교인 목사님 네.
그래서 어 이거 되게 특이하다 이력 이랬는데 기타 왜 이렇게 좋고 연주하시는 거 봤는데 겁나 잘 치세요. 어 진짜 너무 잘하시고 야 이게 기분이 나겠다. 공연하면 기분이 나겠어. 자기가 마음에 드는 기타를 얼마나 이렇게 칼같이 잘 만들어 놨을지 되게 부럽네요.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링컨 브루스터 스트라토캐스터 오늘 스쿼드 5위의 랭크가 되었고요. 굉장히 네. 충격적인 네. 사운드가 나왔다는 거는 정말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다음번에 또 이렇게 가끔가다 튀어나오는 보석 같은 기타들 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스쿼드 안에 팬더 기타가 심지어 두 대가 시그니처가 들어갔습니다. 네. 일단 이런 소식 알려드리면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일입니다. 기어 타임스. 기어 타임스 어떻게 하는 거지? 오케이. 이게 뭐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거 진짜 소리 좋다.